안녕 친구들, 한국의 맛있는 요리들을 알려주고 종이로 함께 만들어보러 온 은하수미술관의 아티예요. 오늘 만들어볼 요리는 반찬으로 최고인 깻잎 장아찌예요. 깻잎 장아찌는 깻잎을 간장이나 소금물에 담가 놓거나 된장, 고추장에 넣고 조금씩 꺼내 양념하여서 오래 두고 먹는 음식이에요. 깻잎은 칼슘,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하고 쌈, 채소, 나물, 장아찌, 튀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어 다양하게 먹기 좋답니다. 날 것으로도 쌈을 즐기는 깻잎은 향이 강해 장아찌를 담아두면 1년 내내 든든한 밑반찬이 되기도 해요. 깻잎이 향이 강해서인지 즐겨먹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해요. 동남아시아의 고수 같은 역할을 하는 깻잎이 외국인들에게는 꺼려진다고 하니 신기하지요? 그럼 깻잎 장아찌 만들기 시작해볼까요? 먼저 준비물을 준비해주세요.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재료 그릇 또한 바위, 풀, 해경필이에요. 재료들을 칠해줄 거예요. 깻잎 장아찌의 메인 재료인 깻잎을 칠해주세요. 깻잎은 철분 함량이 매우 높은 채소로 빈혈을 예방하고 성장기 아동의 발육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양념에 필요한 양념통과 다진 마늘, 양파와 고춧가루도 칠해주세요. 푸릇푸릇한 대파와 당근 양념장의 핵심 재료인 설탕, 간장, 참기름까지 꼼꼼하게 색칠해주세요. 깻잎 장아찌를 담을 예쁜 그릇도 칠해주세요. 색칠이 끝났으면 검정색 선을 따라 가위로 재료들을 조심히 오려주세요. 가위를 다룰 땐 항상 손조심 또 조심. 재료 준비가 다 되었어요. 본격적으로 든든한 반찬인 깻잎 장아찌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양념통에 당근과 양파, 대파를 채 썰어주세요. 그 다음 간장과 참기름, 설탕,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과 채 썰어둔 당근, 양파, 대파를 넣어주고 잘 섞어주세요. 깻잎을 접시에 깔고 완성된 양념장을 올려주는 과정을 반복하여 차곡차곡 쌓아 깻잎 장아찌를 완성해주세요. 짜잔! 단단하게 양념장을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깻잎 장아찌를 완성했어요. 매콤한 양념이 입에 착 달라붙어 밥이 술술 들어가는 밑반찬인 깻잎 장아찌를 만들어 보아요. 아티는 여러분이 다양한 한국 음식의 종류와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한국의 음식 만들기로 또 만나요.